충청을 넘어 강원, 경북, 전북을 아우르는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탄생했습니다. 공동 합의문까지 채택했지만 이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서 자칫 쇼윈도 협의회가 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강원, 경북, 전북 7개 시도지사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남북 측에서 소외된 동서축을 개발하자며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또 국토 개발의 축은 남북 축으로 중심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부권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동서축의 발전 모델을 만들었다. 동서를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나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KTX와 같은 민감한 사항은 조율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충북이 오송역 증편을 들고 나오자 대전이 서대전역 경유, 충남이 수서발 KTX 공지역 증편을 주장해 결국 모두 포함시켜 백화점식 현안 나열이 돼버렸습니다. 중부권의 7개 시도에서 힘을 좀 보태서 나라가 갈등이 아닌 안정과 대립이 아닌 평화, 공존 이런. KTX 세종역 신설은 합의문에서 빠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가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공조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